테린 포장입니다. 자, 새벽 배송 꾸준히 주셨어요. 네. 테린 포장. 새벽 배송을 시키셔서 시키시나요? 새벽 저는 배송 한 두 번인가 해봤어요. 아, 그 원래 그 마켓컬리라는 업체가 굉장히 그 맨바닥에 헤딩을 해가지고 완전 떴거든요. 네. 그 남편분은 그 녹즙 사업을 하세요. 그리고 그 부인분이 그 마켓컬리를 창업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마켓컬리가 대박이 났고 녹즙 시장도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즉 건강을 챙기는 성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근데 마켓컬리가 11시까지 그 주문을 하면 다음날 새벽에 오는데 지금 SSG가 뛰어들었잖아요. 왜냐면 네. SSG 정용진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마트 실적이 저렇게 악화되는데 그리고 티몬 쿠팡을 대표적으로 적으로 삼았잖아요. 그거를 이기려면 쿠팡 새벽 배송, 로켓 배송, 그리고 마켓컬리 새벽 배송 이걸 이기려면 SSG도 대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자를 많이 보면서도 일단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 새벽 배송의 전쟁, 그리고 당일 배송이니 뭐 반나절 배송 이런 게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택배 기사님들은 완전히 녹초가 돼요. 그리고 택배 배송 기사님들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힘든 거는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 지금 폭염에 쓰러지고 하루에 벌어가지고 국밥 한 그릇 못 먹는다 하시는 분이 많죠. 근데 그 세 개의 주체 중에 웃는 건 딱 뭐냐. 택배 박스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택배 기사님들은 죽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죽는데 택배 회사는 아니 그 박스 만드는 회사는 대박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게 택배 기사님들이나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100% 이 그 제지 회사를 사야 된다. 자기가 일을 하면서 자본 이득을 같이 얻어야 되잖아요. 노동에 대한 이득만으로는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리고 폭염에 쓰러질 수도 있고 내가 대가를 얻으려면 그 회사에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분명히 레시피 한 잔 드리면서 얘기를 건네보라고 했죠. 욕을 먹더라도 이 제지업종이 지금 좋으니까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가가 더 땀의 대가가 더 있기 때문에 일하는 보람을 더 느끼실 거예요. 이런 거 한마디씩 던져보라고. 그중에 몇 명은 깨닫고 하겠죠. 테린 포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박스가 날개도 친 듯이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마진까지 좋아지니까 택배기사님들이 힘든 거는 택배를 많이 박스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 폐지 어르신들이 힘든 거는 원재료 마진이 급락을 해서 마진이 커진다는 거, 거기다가 온라인 모바일 쇼핑의 성장 이것 때문에 이 제지업종들은 PBR이 낮은 게 높아질 가능성이 좋아요. 아까 제가 말했죠. PBR이 낮은데 왜 안 사나. PBR이 낮은데 살려면은 이런 성장성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PBR이 이렇게 낮은 제조업종이 이제는 PBR이 점점 상승하는 시대의 초입으로 들어섰다. 새벽 배송 시키시는 분들 박스 많고 포장재 많다고 죄짓는 기분 든다고 댓글 많이 달리셨던데 죄짓는 기분을 씻고 수익으로 돌리려면 포장지 회사, 박스 회사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죄를 지은 기분이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수익이 돌아와.